새벽부터 달려가지고 일단 들머리 잘 도착했습니다. 들머리 벤옥 거기에 잘 도착했고요. 벤옥 거기에서 벤에봉 가롤산 가롤제 시물산에서 인증하고 신불 공룡농선을 해서 황류폭포 가동사지 주차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자 신불산 출발합니다. 아자아자 돌머리부터 너덜길인데 한번 가보죠. 뭐 겨울 산행이라고 눈을 예상하고 왔는데 아래역은 눈을 구경할 수가 없네요. 또 모르겠습니다. 골짜기에 또 저를 기다리는 눈이 있을 때나 한번 기대해보고 올라갑니다. 오늘도 통으로 전세를 냈습니다. 벤에고기까지 1.4km. 어둠이기네요. 어두매기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1일 2산으로 인증할 곳이 네 반대나 되네요. 낙동 정맥 두고 간월산 신불산은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2봉이고 신불산은 백대 명산 인증서에 인증장소네요. 오늘 44번째 아주 기대됩니다. 눈은 저는 기대를 했는데 우리 대자연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네요. 이번 산행을 기점으로 9탄에서 마무리하고 봄 산행 1탄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오락산이 있는데 오락산부터 한번 상황을 봐가지고 마음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자아자 등로를 잘 정비해놨네요. 영남 알프스 관련 아마 정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낙동정매 벤에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벤에봉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인증할 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정매 벤에봉 966m 간월산 간월제 신불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 멀리 옹경이 잡히네요. 이쪽은 제약실. 야, 바위 능선이 이렇게 등로변으로 한반이 잘 형성되어 있네요. 멋지네요. 노송이 머리를 지켜주고, 떨어진 풍경이 나왔습니다.
중로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데 측면방은 아주 그냥 절경이네요. 진달래 필 때 한번 기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비슷하니 단해가 비슷하니 형성이 되네요. 바위 단해. 아직도 잔살은 아니네요. 거드름이 남아있네요. 근데 수정같이 나름 묘미가 있습니다. 아, 절경이 금낭떨어지로 해서 멋지네요. 천길 낭떨어집니다. 야, 올라가야 이런 낮인데 멀리 능선을 볼 수 있다니까 고생을 해야 돼. 발품을 팔아야 뭐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벌써 능성이를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네. 파이팅 하자. 가자 가자. 산이 이렇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인생살이를 왜 그렇게 닮았는지. 베네뽕에서 관울산, 이거 마지막 한 400m 구간이 2.5km 중에 400m 구간이 장난 아니네요. 베네뽕에서 2.6km 와서 이야 멋지네요. 관울산 영남 알프스 낙동 정매 1069m. 아, 드디어 관울산 정상에 도착했네요. 저 위로 신불재 신불산 관울재 신불산 이렇습니다. 가을에 오면은 나죠. 끝내주겠네. 이 구간입니다. 야, 대한민국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아야,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손이 시렵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풍광은 너무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견줄만한, 어디에 견줘도 뭐 뒤지지 않을 만한, 견줄만한 그런. 이야. 관울재에서 신불산 올라가는 과정인데 여기도 또 만만치 않네요. 몇 번 그냥 왕복을 하는지. 아, 오르막길을 또 올라가 봅니다. 정상까지 1.6km 살살 쉬엄쉬엄 한발 한발 또 가보죠.
아, 파이팅! 간헐재에서 아, 600m 올라오니까 이제 또 전망대가 보이네요. 저기서 900m 저기가 신부산 정상입니다. 아유, 아자아자. 바람이 너무 세고 기온이 너무 찹니다. 그냥 손가락이 버티질 못하네요. 누가 그러잖아요. 태산이 높다 해야 돼. 하늘 아래 매일어다. 나는 일자로 쭉 뻗은 구간이 900m 구간을 올라오니까 이런 멋진 구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야. 간헐재 휴게소 와서 인도가 보이죠? 데크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 너머 시부산 정상이 보입니다. 이야,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500m 나왔네요. 앞뒤 뭐 전후 끝내주는 절경입니다. 산타사 연발입니다. 아, 신부산 정상이 다가갑니다. 돌고 돌아 1일 2산 배뇌봉 간헐산 신부산 간헐재. 이야, 인증할 것도 많네요. 낙동종맥 변해봉 간헐산 백대명산 신불산 영남알부스 간헐산 신불산 일타 이거 몇 피입니까? 아, 드디어 신불산 정상입니다. 눈꽃산에 구타 간헐산 신불산 백대명산 44자 신불산입니다. 1159m. 아자, 아자! 아,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야, 너무 환상이네요. 정말이지, 매번 감탄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눈이 쌓였다고 사냥을 하면은